올해 끝자락 대학농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학농구 이제 플레이오프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학농구리그 시작할 때 4강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8강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7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고 나머지 한 장을 가지고서 세 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연세대학교 중앙대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장 허운까지 대표팀에 차출된 연세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호은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차출되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장에 나타났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연세 중앙대에게 패하면서 4강 중에서는 처음으로 2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4위로 처져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뭐 2위 도약을 위해서 승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원정팀 한양대학교 마지막 남은 그 플레이오프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욱더 중요한 한양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 만약에 이긴다면 4강 팀에게 이긴 중위권 팀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만약에 이긴다면 뭐 플레이오프 진출에 좀 더 유리한 곳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경기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다른 중위권과의 대학 경기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뭐 좋은 내용으로서 경기를 진다면 그러면 좀 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슈퍼루키 한승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인터뷰 이렇게 하기 싫어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니에요. 저 인터뷰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올 시즌 박지원 선수와 함께 신입생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플레이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한 이제 반 정도 왔다 생각하고요. 네. 아직 좀 다듬을 게 많아서 좀 다듬어서 이제 후반기에 더 좋은 경기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박지원 선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팀 내 박지원 선수와 호흡 어떻게 맞춰 나가고 계신가요? 워낙 이제 청소년 대표팀도 같이 있었고 이제 지원이랑 저랑 게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세대학교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올 시즌 우승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중앙대학교전에서 높이에서 조금 밀리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남은 시즌 어떻게 보내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시즌 이제 리그 끝나면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때 훈련 많이 해서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랑 꼭 좋은 MBC배랑 꼭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자신이 잘하고 있는 플레이 그리고 조금 부족한 플레이 한 가지씩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은 이제 슛이랑 이런 슛이랑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좀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리바운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부족한 점 보완하셔가지고 더 좋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승희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주장 윤성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원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한양대학교 조금은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팀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동계훈련 때 연습한 것에 비해 시합에서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준비했던 팀 컬러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쉬는 기간에 잘 준비해서 남은 후반기 잘 마무리하려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올 시즌 윤성원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시즌 더블 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플레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한 네. 7점. 이유도 함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팀에서 가장 기둥인데 그것에 비해 제 개인적으로 기록이 조금 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리바운드도 조금 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꾸준히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저희 팀이 10개 팀 가운데 가장 이제 거의 평균 신장이 제일 작기 때문에 매 경기 이제 감독님께서 리바운드 쪽에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더 집중해가지고 리바운드만 안 밀리면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단 박스아웃이랑 리바운드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원 선수 지금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학년인 만큼 부상 없이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팬분들은 이제 경기장에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학생이니까 네.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원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아, 감독님들이 정말 미인분들을 어쩜 이렇게 잘 잡는지. 그러니까요. 화면이 전환되자마자 저희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왜냐면 또 저희 관중석에 경기 시작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관중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 네, 미인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혼자 온 분도 계시네요. 뭐, 저도 혼자 왔는데. 네, 오늘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제 연세대학교는 뭐 허우 선수가 오늘 대표팀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네. 조승균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승균 감독과 뭐 정성규 코치, 그다음 최승배 코치, 뭐 KCC 감독과 코치 뭐 세 분이 오셔서 또 경기를 직접 관람을 하시네요. 또 그만큼 이제 오늘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학 4학년들을 좀 지켜보려고 온 걸로 보입니다. 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2패째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당국대와 중앙대 뭐 이 어느 팀이 이기든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경기이고 지면 처음 이제 연세대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2패째를 안는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원정팀 한양대학교 마지막 여덟 번째 자리 플레이오프 한 자리를 네. 놓고 이제 동국대, 건국대와 명지대까지 4파전을 벌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는데 경희대에게 지면서 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한양대와 동국대, 건국대가 이제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동국대와 건국대는 한 경기 더 치렀거든요. 네. 네, 한양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3라운드 경기를 가지는데 3라운드 첫 경기에서 강팀을 만났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오늘 또 연세대학교를 꺾는다라고 네. 하면 뭐 또 플레이오프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만약에 꺾는다 그러면 뭐 공동 9위인 두 팀에 비해서 한 경기 더 앞서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경기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팀이 세 팀이나 더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팀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늘 한양대학교 최상의 전력으로 네.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도 뭐 2패를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올 시즌 우승을 위해서는 꼭 꺾어야 되는 오늘 한양대전입니다. 네, 뭐 우승하고는 솔직히 조금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팀들이 조금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나와야지만 우승이 가능하고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기를 다 이긴다면 우승보다는 2위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2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득점 면에서는 뭐 연세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고요. 리바운드는 네. 오히려 한양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가 지금 득점 84.9점, 한양대는 82점인데 득점 12개 대학 중에 3위와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득점 경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시스트는 뭐 확실히 허운 선수가 있어서 그럴까요?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틸과 블락에서 연세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한양대는 대신에 3점슛 성공률에서 연세대는 25%, 한양대는 30%. 그렇습니다. 30%도 네.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성공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공수만 따지면 3점슛 성공수만 따지면 평균 성공수가 8.6개입니다. 네. 두 개 대학 중에는 가장 많은 3점슛을 터뜨리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연세대는 3점슛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양대학교의 그 3점 성공에는 김기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뭐 1학년 때도 가능성 있는 슈터였는데 네. 좀 기복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3학년 들어오면서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올 시즌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올 시즌 3점슛 왕을 향해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 팀에 또 뭐 소개가 있고요. 박지원 선수가 오늘 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허우 선수는 뭐 교체 선수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박지원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왔네요.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김부성, 안영준, 김진용 그리고 양재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연세대학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원정팀 한양대학교는 박인환, 박민석, 손홍준, 윤성원, 김기범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양팀 모두 다 포지션만 다 봤을 때 센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아 지금 또 연세대학교 최고 졸업 선배죠? 네. 최준영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뭐 피로 골절 때문에 네. 국가대표에서도 빠졌지만 제가 어제
오늘부터 이제 SK 같은 경우에 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SK 관계자와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최준영 선수는 그 작년에 올해 이제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 학점을 배우기 위해서 네. 월화수목금 뭐 매일 매일 학교 나가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왔을 때 이제 또 시간이 맞으니까 경기를 보러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마 강의를 빠지고 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요즘 또 강의 출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출석은 확실히 하고 왔겠죠. 최준영 선수의 그 빈자리를 김준영 선수가 맡아주고 있는데요. 김준영 선수의 또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 앉아 있는 자리가 연세대 벤치 바로 위쪽에 앉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선배가 네, 답답함에 또 위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또 기라성 같은 선배가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 기라성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조금은 뭐 이제 편안하면서도 조금 무서운 그런 선배이지 않을까요? 네, 최준영 선수 또 오늘 뭐 셀럽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죠. 아직까지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시작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릴 때 뭐 음량이라든지 또 이제 부저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손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부저 소리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세팅을 하고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도 프로에서도 조금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네. 오늘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팀 모두 이제 파란색 계열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또 흰색 유니폼과 하늘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양팀의 팁오프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공은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탑 쪽에서 박민석 왼쪽으로 손홍준 연결시켰습니다. 손홍준 외곽에서 석점 올라갔습니다만 높이 뛰었고요. 조심히 히스를 울렸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손흥준 선수가 석점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뭐 리바운드 발생했을 때 김진용 선수와 윤성훈 선수가 이제 뭐 자리 싸움한 과정에서 김진용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울이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로부터 나왔고요. 박인환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박민석 왼쪽 코너인데요.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네, 그렇죠. 윤성훈 선수였죠. 네,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깨끗하게 3점 슛을 성공해주네요. 윤성훈 선수의 뭐 활약 덕분에 이제 한양대학교도 이런 활약전 펼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스탑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윤성훈 김기범 선수였군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한양대학교 바운드패스 외곽 쪽으로 빼줍니다. 스피드 무브 돌아섰고요. 외곽 쪽으로 손홍준 다시 한번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인환 선수의 파울이었죠. 손홍준 선수가 이제 실패는 했지만 돌파하는 과정까지는 좋았었고 박인환 선수가 이제 조금 이제 속공 과정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끊어졌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득점이 석점이 아니라 두 점으로 처리가 됐군요. 아, 네. 예. 윤성원 선수의 두 점이었고요. 김무성 그대로 던졌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한양대학교입니다. 박인환 빠르게 앞쪽으로 한 템포 늦춰봤습니다. 윤성원 그대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석점이 확실하게 심판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첫 번째 슛은 좀 플래카드에 갈려가지고 라인이 잘 안 보였었는데 그렇죠? 네. 네, 두 번째에서는 완벽한 3점 슛을 성공해주네요. 윤성원 선수 지금도 약간 점수판에 가려서 라인 밟았네요. 라인을 밟았네요. 네. 네. 심판도 뭐 던질 때 시그널을 2점으로 시그널을 정확하게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3점 라인 바깥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인바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직까지 첫 번째 골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밀고 들어갔었는데요. 리바도 따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기 초반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패스 주는 척하면서 들어갔었는데요. 박윤환 선수의 스텝이 좋았습니다. 김무성의 파울. 경기 초반 분위기는 한양대가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인방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슛 득점을 내줄 때 상황 자체가 김진영 선수가 도움 수비를 나갔다가 수비를 정확하게 잘 찾아 나가지 못하면서 첫 번째 실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조금은 한양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코트 위에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허훈 선수가 벤치에 있기 때문에 김우성 선 네. 이제 뭐 김진용 선수
시작합니다. 박지원 공 주고 받았고요. 오버헤드 패스. 돌아섰습니다. 양재혁 골 밑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 양재혁이 두 점을 첫 번째 연세대학교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연세대가 높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 밑에서 첫 번째 득점을 올려주네요. 한양대학교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외곽 쪽에서 확실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범. 지금 연대가 뭐 지금 스위치 디펜스가 되면서 로테이션 잘 됐었거든요. 네. 근데 김기범 선수가 깨끗하게 3점을 또 넣었네요. 김기범 와. 선수가 36개 석점 슛을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37번째 석점 슛을 터뜨렸던 김기범이고요. 공격자 파울. 연세대학교 1쿼터 초반 조금 잘 풀리지 않는다 선수들의 이런 표정이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양재혁. 네. 첫 번째 득점 장면이었죠. 그 좀 전에 안영준 선수 공격자 파울은 조금은 네, 아쉬워 보이네요. 아, 네. 손을 썼다라는 판정이 있는데. 한양대학교 1쿼터 초반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인환 외곽 쪽으로 김기범 석점 높이 뛰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재혁. 앞쪽으로 빠르게 김무성 자신이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윤성원 한양대학교 빠르게 자신들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인환 뒤쪽에 들어오는 손홍준 골 밑에서 윤성원. 한양대학교가 초반 조짐이 조금 예 연대가 김무성 선수가 이제 속공 레이업을 좀 던졌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양대에게 속공을 다시 역습을 당했었고 안영준 선수가 이제 그런 역습을 당했던 걸 3점슛으로 만회를 해줬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역시 안영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석점으로 응수를 하면서 이제 15대5 7점 차를 만들어냈고요. 윤성원 김기범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남았는데요. 김기범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물선은 들어가는 포물선이었거든요. 빠르게 속공 연세대학교 2점 올려놓습니다. 연속해서 다섯 득점 만들어줬고요. 돌파의 연두점 손홍준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다 빠른 공격으로 네. 득점을 또 올려주네요. 저희 어제 경기도 굉장히 빨랐는데 오늘도 숨쉴 틈 없이 빠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영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안영준이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한번 저지해봤습니다. 지금 보시죠. 오. 앞쪽에 김진용 선수가 있었는데 네. 패스 게임으로서 수비를 끊어냈었던 한양대학교고요. 안영준 선수 3점이 깨끗하게 성공했는데 김주영 선수가 또 스크린을 잘 쳐줬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홍준 오른쪽 윤성훈이 있는데요. 박민석 선수 두 명 사이 외곽 쪽으로 내준다는 공 이제 샤클락 2초 1초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수비가 좀 좋았네요. 지금 한양대가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공격 제한 시간이 조금 쫓기고 있거든요. 아, 손대범 기자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점프볼에서도 취재를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경기는. 네. 다른 빅 경기도 있는데. 이거 당 지금 예. 안성에 안성까지 좀 약간 거리가 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자들이 그쪽 경기를 또 나갔겠죠. 네. 가로채기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김기범 앞쪽으로 손홍준. 손홍준 더블클락. 멋진 장면 만들어냅니다. 오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수비에 네. 막히는 장면이라 생각을 했는데 와 더블 클러치를 하네요. 고무고무 열매라고 하죠. 뭐 팔이 유연하게 네 그러니까요. 아,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 방금 정말 막혔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네. 박지원이 함께 뛰어올랐는데 손흥준이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멋진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의 패스미스 한양대학교. 저희가 어제 경희대와 명지대 경기를 보여줬었는데 1쿼터 끝났을 때가 16대 7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분 30초밖에 안 흘렀는데 16대 7입니다. 양팀 뭐 평균 득점이 85점 그리고 82점 네. 80점을 상회하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화력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김진영 선수가 들어가고 한승희 선수가 이제 다시 코트로 나왔습니다. 네, 한승희 선수도 이제 뭐 박지원 선수와 함께 신입생으로서 올 시즌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안양대학교 왼쪽 코너입니다. 박민서 올라갔습니다만 한승희 선수 블락 성공해냈고요. 네, 나오자마자 수비에서 또 제목을 해주네요. 잘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안양고 시절에는 뭐 득점과 리바운드 모든 걸 다 책임을 다 져줬었거든요. 네. 연세대에 들어와서는 득점보다는 수비와 리바운드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승희 네. 선수 뭐 9.5개 팀 내 1위 리바운드를 네.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한승희 오른쪽 김무성인데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 왼쪽입니다. 이제 샤클락 5초, 4초, 3초 안영준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리버스 자신이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쪽에 있던 박윤환 다시 한번 윤성원 박윤환입니다. 확실히 이제 한양대학교 육상농구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양대에서 가장 컸던 윤성원 선수가 저렇게 드리블 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기범 밖에 돌아 나왔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스피드 파울. 지금 보시죠. 윤성원 선수의 비하인드 드리블. 오. 이은 하지만 박지원 선수가 또 앞쪽에서 방해를 해줬습니다. 좀 전에는 한승희 선수가 막아내고 네. 지금 또 이제 1학년인 또 박지원 선수가 또 한 번 더 저지를 해주네요. 역시 최고의 신입생 두 선수가 또 1쿼터부터 활약을 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안쪽 찔러줄 때 한양대학교 손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네. 판정이었습니다.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점 차이로 끌려가고 있지만 좀 전에 이제 수비가 연속으로 성공을 하면서 흐름을 이제 찰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흐름을 이어지려고 한다면 득점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었고요. 오른쪽 오픈 찬스 안영준 림 맞고 크게 튀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승희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다시 한번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김기범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안영준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외곽 쪽에서 손홍준 자신이 직접 들어갑니다. 한 바퀴 돌았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공격권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1쿼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돌파를 우선 기본 바탕으로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킥아웃이라든지 마무리를 직접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격권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한양대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기범에게 연결시켰고요. 한양대학교 손홍준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시킬 때 연세대학교 손 맞고 나갔습니다. 연세대나 지금 앞선에서 첫 번째에서 너무 쉽게 뚫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앞선 수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세대학교의 수비가 조금 헐거운 것인지 한양대학교의 그 공격이 매서운 것인지 복합적으로 1쿼터 초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김무성 본인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앞쪽에 손홍준이 있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점수차를 좀 더 버릴 필요가 있는 게 연세대는 뭐 에이스인 허훈 선수가 지금 벤치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허훈 선수가 네. 나온다면 뭐 지금껏 최근에는 손발을 맞추지 않았지만 하지만 에이스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점 차이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 페넌슬레이션 2점 성공시켰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양대학교도 이제 잦은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네. 또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점 차이를 이상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쫓겼거든요.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인환 본인이 직접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박민석 왼쪽입니다. 손홍준 다시 한번 박민석 페이크 모션 이후에 탑에서 석점이 터집니다.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죠. 네. 한양대가 지금 3점이 네.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또 안 들어갔을 때 속공을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지원 페이크 동작 통하지 않았고요. 왼쪽에 안영준입니다. 베이스라인 밀고 들어가는데요. 심판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공격할 첫 번째는 아니지만 경기 1쿼터 초반에 손을 쓰면서 공격자 파울이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손을 조금씩은 쏘고 있거든요. 네. 좀 전에도 조금 위험한 공격자 파울이 나올 뻔한 그런 동작 가운데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외곽 쪽으로 왼쪽 김기범입니다. 석점! 빗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상현 감독도 이제 뭐 안영준 선수 파울이 아니냐라는 또 제스처를 취해봤었고요. 그렇죠. 박지원 천천히 줄 곳 찾고 있습니다.
양재혁, 안영준. 안영준이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한양대학교 치고 들어갑니다.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비자 파울, 박지원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3점 슛이 실패를 하게 되면, 들어가면 좋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역공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안영준 선수의 3점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한양대에게 역습을 또 허용했죠. 한양대학교는 윤성원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백영식 선수가 또 교체로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지금 한양 연세대의 이제 슈터라고 할 수 있는데 3점 슛 성공률 자체가 2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팀 내에서는 뭐 3점 슛을 어느 정도 많이 넣어주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많이 던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 프로를 또 앞두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30%가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쉽죠. 박인환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19대 11, 8점 차.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48초입니다. 오바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신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지금 안영준 선수가 컷을 굉장히 잘 줬고 네. 그 컷을 살려주는 한승희 선수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득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차츰차츰 공격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손홍준 탑 쪽에서 자신이 직접 올라가는데요. 드리블 미스. 연세대학교 공 끊어냈습니다. 21초 남았는데요. 앞쪽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바스켓 카운트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안영준입니다. 보시죠. 앞쪽으로 치고 들어갔었고 원투스텝 이후에 날아올랐었던 안영준이었습니다. 파울을 알리면 확실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어정쩡한 네. 상태에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슛 동작까지 더 이어져버려서 이제 3점 플레이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로서는 이제 뭐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시켰다면 10점 차로 1쿼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리바운드까지 따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오픈 찬스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따냈고요. 이제 1쿼터 게임 클락은 9초 8초 남았습니다. 공을 더듬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민석 외곽 쪽으로 박인환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15대 20 한양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뭐 연세대는 처음에 초반에 끌려갈 때만 해도 연희석 감독은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시간이 좀 더 부진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벤치에서 일어나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10점 차이까지 뒤지다가 5점 차이를 좁히면서 이제 2쿼터를 맞이를 했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 나가면서 좀 더 일찍 두 자리 점수 차를 벌릴 기회를 놓치면서 추격을 허용하면서 이제 2쿼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5점 차 1쿼터 앞서 있다. 뭐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겠죠. 그렇죠. 또 연세대는 뭐 5점 뒤지고 있지만 또 허훈 선수가 벤치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또 득점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우선은 한양대는 앞서고 있다는 데에만 좀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이제 2쿼터, 3쿼터, 4쿼터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연세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네. 추승균 감독이 나왔었고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뀌네요. 네. 추승균 감독 앞쪽 자리인가요? 아니죠. 네. 네. 반대편이죠. 네. 오늘 또 연세대학교 이제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체육관 밖에 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또 자신들의 지금 중계 화면을 확인을 한 건가요? 네.
한번 웃어 보였던 관중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아, 1쿼터 기록지를 보니까 안용준 선수가 15득점 중에 11득점을 해줬네요. 네. 뭐 리바운드에서는 또 한양대가 11대 9로 앞섰습니다. 네. 또 에이스 윤성원 선수도 7득점을 올려줬었고요. 연세대학교 박지원 오버헤드 패스 한승희와 콤비 플레이였는데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1학년 듀오의 이 박지원 한승희의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네. 네, 두 선수는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같이 선발을 마쳤고 U19 대표팀에도 이름을 동시에 같이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선수가 좀 더 다른 선수들보다는 선발이 좀 더 잘 맞을 수 있죠. 한승희 잘 또 1구 성공 시켰고요. 신경 할머니께서 또 한승희 선수 응원인지 뭐 아니죠. 한양대를 응원 적극적으로 응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한승희 자유투 2구 2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연세대학교 2쿼터 석점차까지 좁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윤환 외곽 쪽으로 박민석 다시 한번 김윤환입니다. 박민석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오른쪽으로 박지원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양대학교 역습인데요. 천천히 템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김윤환 왼쪽 박민석 킥아웃 윤성원 외곽 쪽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탑 쪽으로 이동했고요. 손홍준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공격을 펼쳐봤었던 한양대학교고요. 왼쪽 코너입니다. 연세대학교 오른쪽 안영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재민 선수가 또 왼쪽에 있었는데 자신의 자리와 리바운드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3점 차를 좁혀졌기 때문에 네. 한양대는 지금 이 공격을 좀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파 중심의 공격들이 연세대 수비에 좀 막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패턴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손홍준이 박민석에게 오른쪽 김윤환 스탑 점퍼 리바운드 어디로 한양대학교 따냈습니다. 왼쪽으로 박상권 오른쪽 윤성원이 골 밑으로 연결시킬 때 공격권은 연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연세대가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는 대인방어를 쳤었거든요. 대인방어에 이제 뭐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지역방어로 바꾸었어요. 지역방어 바꾼 이후에 한양대의 공격들이 좀 뜸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지역방어를 서면 이제 골 밑에서 지키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 중심의 공격이 조금 잘 통하지 않는 더군다나 전세대가 이제 돌파를 들어왔을 때 좀 좁혀주는 소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실책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연세대가 이제 추격하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제 네네 말씀하시죠. 네, 연세대가 이제 한양대가 이제 또 공격 이제 수비 상황인데 공격이 또 많이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작전 타임을 불러서 한번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뭐 이제 코트 위에는 연세대학교의 마스코트죠. 네. 독수리가 펄펄 날고 있는데 독수리가 좀 변한 것 같죠? 그렇죠. 이전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또 스텝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연세대학교 마스코트고요. 네. 뭐 연세대나 고려대, 단국대 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런 학교 차원에서의 이런 또 팀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도 이런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하죠. 그렇죠. 날아오르고 있는 연세대학교 독수리였고요. 이제 작전 시간이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현 감독도 뭐 이번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또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지금 승패 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기면 정말 최고의 그런 뭐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좋은 내용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어나간다면 다음 경기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경기 내용 자체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지원 오른쪽 코너로 연결시켰습니다. 석점이 터집니다. 천재민
한정대가 작전 시간 이후에 지각방을 썼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가 정확하게 깨뚫어내면서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성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쳐내고 있습니다. 천재민 앞쪽으로 박지원에게 연결. 박지원 자신이 직접 왼쪽 한승희에게 연결시킵니다. 아, 지금 김진용 선수였네요. 네, 네. 김진용 선수군요. 네. 죄송합니다. 13번 김진용 선수였고요. 오른쪽 한양대는 지금 6쿼터 돌아서 득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석점이 연세대학교 선수가 쳐냈었고요. 박지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왼쪽으로 천재민 다시 한번 잡았고요. 김진용 왼쪽으로 안영준 바운드 패스 한승희입니다. 한승희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한승희 선수가 자기가 뭐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슛이라고 했는데 중거리 슛으로서 득점을 또 올려주네요. 네, 약점을 또 이번 경기에서 극복을 하고 있는 한승희 선수고요. 45도 손홍준의 석점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기범이었습니다.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수비다 파울. 천재민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김기범 선수가 이제 지켜보면 네. 뭐 슛이 좋은 선수인데 리바운드 가담도 좀 꽤 좋은 선수로 보입니다. 뭐 1학년 때부터 네. 뭐 슛만 던지는 선수는 아니고 예. 리바운드 가담도 좀 뛰어났던 선수거든요.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외곽 쪽으로 손홍준, 박민석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블락 성공! 김진용이었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이번 시즌 대학농구 리그 올해 초반만 해도 몸 상태 좀 그렇게 썩 경쾌해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부상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에 김진용 선수가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와의 맞대결에서 김진용 선수가 꽤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KT 조동현 감독도 생각지도 않았던 김진용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 라는 칭찬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양대학교도 이제 박상곤 선수와 박민상 선수를 코트 위로 복귀시키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또 연세대학교가 넉점 차 앞서 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6분 26초고요. 연세대학교 천재민 탑으로 안영준입니다. 안영준 2점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요.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선수 잡을 필요는 없었는데 네. 한양대 선수가 쳐내는 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냥 두 명 그대로 연세대 공격이었는데 잡으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잡을 수 있나? 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의 판단에 좀 생각이 많았었던 박지원 선수였습니다. 박지원 선수 머리를 짧으니까 확실히 좀 엔덴티가 네. 나네요. 네. 한양대 공격 박인환 박상권입니다. 뒤쪽으로 박인환 다시 한번 윤성원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어렵게 어렵게 네. 그렇죠. 한양대가 이제 2쿼터 시작 4분 만에 첫 번째 득점 올렸습니다. 더블팀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입니다. 아웃넘버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역시 뭐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 속공으로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박인환 선수가 지금 4대1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김정윤 선수를 완벽하게 붙여놓은 다음에 패스를 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골 네. 밑에서 3명의 선수가 기다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지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네. 그러면서 뭐 연세대가 앞서 나가다가 이제 또 동점을 허용하니까 작전 시간으로서 흐름을 한번 또 끊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뭐 아직까지 2쿼터 중반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경기는 뭐 충분히 팽팽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연세대와 한양대가 대학농구리그에서는 11번 맞붙었었거든요. 네. 11번 맞붙었는데 모두 다 연세대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연세대가 홈에서 가졌던 경기 5번 가졌는데 그 5경기 모두 다 두 자리 점수 이상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최소 10점 이상 차이로 이겼었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박빙이네요. 뭐 연세대가 한양대 원정 경기, 그냥 한양대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6번 중에서 3번을 갖다가 한 자리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박빙의 승부도 펼친 경향이 좀 있었는데 뭐 홈에서는 확실히 강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조금 네,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와 연세대는 지난해에는 두 번 맞붙었었거든요. 두 번 맞붙었는데 그 두 번 다 결과가 32점 차이 대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그런 예상과는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경기 흐름을 흘러가고 있네요. 또 독수리도 함께 파이팅을 외쳐주는 재미난 장면이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은 또 허훈 선수가 없는 부분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윤희석 감독이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은 아니다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었고요. 작전 시간 부른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렇죠.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김진용 외곽 쪽으로 박지원 반대편을 봤습니다. 빠르게 박지원에게 다시 공이 연결됐고요.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3명의 선수가 붙었습니다. 박지원 미들레인지 하지만 이 공을 엘리우 패스로 마무리 시켰습니다. 김진용 그렇죠. 박지원 선수가 공직자한 시간에 쫓기면서 급하게 슛을 던졌는데 김진용 선수가 뛰어올라서 마무리 해줬습니다. 연세대학교 작전시간 이후에 공격을 성공시켰고요. 한양대학교 박인환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쉽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박지원 선수의 슈팅이었고 패스였나요? 네,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김진용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김진용 선수가 또 이제 방금 김기범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블럭으로 막아낸 것 같은데 그게 파울로 그렇습니다. 불렸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 벤치 선수들은 조금 블럭 아니냐 라면서 벌떡 한번 일어섰었고요. 김기범 선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기범의 자유투 2구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지대도 어제 그렇죠. 네. 경희대와 경기에서 1쿼터에 들어갈 슛이 안 들었기 때문에 고전했었거든요. 석점이 터집니다. 전영준 이렇게 되면 한양대로서는 더 뼈아픈 자유투가 되겠죠. 전영준 선수도 뭐 1학년 선수 때 올 시즌 단 1득점밖에 없었거든요. 자유투로 만들어내는 득점이 유일했는데 사실 두 번째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대학농구리 리그에서 첫 번째 야투 성공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박지원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투점 성공. 이번에는 석점이 아니었습니다. 네, 라인을 확실히 밟고 던졌는데 그래도 저렇게 또 득점을 만들어준다는 자체가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신인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외곽 쪽으로 김기범 박인환 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박상권 골밑 2점. 한양대학교도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또 연속 7실점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을 좀 끊어줄 수 있는 또 더군다나 공격을 2바운드 이은 득점이거든요. 네. 수비 하나를 또 해준다면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쫓아갈 수 있겠죠. 31대 26이고요. 골 밑에서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박지원 공 끊어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박인환. 박인환 치고 나갈 때 천재민의 파울.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네, 또 반대편에 박성건 선수가 또 뛰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한 템포 빨리 나갔다면 좀 더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하지만 수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득점 이후에 또 수비를 성공했기 때문에 뭐 득점을 전개를 못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한양대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5점 차까지 따라붙은 한양대학교고요. 31대 26 한양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손홍준 확실히 신장면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빠르게 또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렸고요. 손홍준 앞쪽에 천재민이 있습니다. 손홍준 다시 한번 뒤쪽 내주고 박인환의 석점 좀 짧았습니다. 리바도 따내고 있는 김진영. 이때 한양대학교 31번 김기범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팀 파울이 한양대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파울을 또 활용하는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3분여 남았고요. 5점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천재민 김진용에게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 선택 스텝 이후에 골밑 밀고 들어가면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끊어내고 있습니다. 양지혁 선수의 확실한 골밑 플레이였고요. 전영준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네. 패스를 잘 내줬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고요.
양팀 모두 다 지금 지역 방어를 쓰고 있고 양팀 모두 다 또 이제 돌파 중심으로 또 공격도 펼쳐지고 있는데 연대가 조금은 더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양 지역이 추가 다이어트 성공시키면서 석점 플레이 이어갑니다. 34-26 8점 차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잠시 시간이 흐르니까 연세대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네요. 네. 한양대학교 아쉬운 또 드리블 미스가 있었고요. 1쿼터에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이 조금 긴 플레이를 하다가 실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추격을 허용해서 점수 10점차가 앞서던 점수를 5점으로 이제 까먹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또 쓸데없는 드리블이 좀 길어지면서 실책이 나왔어요. 손흥준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있고요. 이번에 박민상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 한승희 주고받았습니다. 한승희 골 밑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명의 선수 외곽 쪽으로 천재민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박인환 바운드 패스 외곽 쪽을 선택했습니다. 선수 한 명 제쳤고요. 외곽 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왼쪽 선택 밀고 들어갑니다. 안영준의 빠른 속공이 있었고요. 한양대학교 연세대는 속공을 막아낸 다음에 속공으로서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10점 차이 10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박상권. 한양대도 10점 차이를 앞서다가 1쿼터 막판에 이제 추격을 허용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10점 차를 뒤지다가 추격하는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쿼터 마무리만 잘한다면 뭐 충분히 5점 이내로 또 막 좁히면서 충분히 좁히면서 또 이 쿼터를 마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득점이 중요합니다. 앞선 박상권 선수의 밀레인지 두 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양지혁 선수가 좀 무리한 돌파에 이어서 공격권 한양대학교에 넘겨줬습니다. 오른쪽 자신이 직접 올라가는데요. 수비자 파울. 한승희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박민석이 올라갈 때 한승희 선수가 앞쪽에서 막아봤습니다. 이석 감독도 뭐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고요. 박민선 선수가 지금 좀 전에 돌파를 할 때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뭐 고개로 한번 페이크를 한번 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울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석 선수도 올 시즌 뭐 평균 득점 10.5점, 리바운드는 8개를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한양대학교로서는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손흥준 선수도 그렇고 뭐 김기범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한양대를 조금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선수 축이 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36-30 6점 차까지 따라붙은 한양대학교 전반전 마무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한승희 골 밑에서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전영준 공 받았고요.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천재민 왼쪽 선택 주고받은 상황에서 2천 한 개고 던졌습니다. 다급하게 던졌었던 연세대학교고요. 4명 선수 사이를 지금은 박인원 선수가 야무지게 돌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돌파 뭐 스틸을 뭐 허용하지 않고 실적을 하지 않고 네. 파울까지 얻어낸 것 자체는 좋은데 사실 조금만 더 빨리 패스가 나갔다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네. 이제 앞쪽에서는 3-1 정도의 그런 속공 상황이었거든요. 한승희 선수, 박인환 선수 주변에 4명의 선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득점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박인환 선수 자유투 1구는 놓쳤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는 박인환 자유투 2구 성공시켰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들어오고요. 전영준 선수가 다시 벤치로 물러납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2쿼터 남은 게임 클락 55초 남았고요.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연세대는 조금 더 점수차를 벌리고 전반을 마치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천재민 양재혁 박지원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 빠르게 한양대학교 수비 스위치 플레이였는데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한양대가 지역방을 서면서도 기습적인 더블팀 형태를 들어가고 여기에 로테이션이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체력적인 소모는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이 수비가 어느 정도 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또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외곽에서 박지원 석점 타제입니다.
이런 지역 방어를 확실히 깨버리는 또 3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은희석 감독이 정확하게 교체를 잘해줬다는 그런 또 3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전영준 선수와 뭐 박지원 선수 뭐 교체되자마자 박지원 선수 석점을 터뜨렸고요. 이제 게임 클락 15초 남았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박인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7초 6초 남았는데요. 박지원 3초 2초 1초 골밑 한승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1, 2쿼터 전반전 39대 31 연세대학교가 8점 차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양 팀 모두 조금은 아쉬운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뭐 2쿼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는 10점 차이까지 벌렸다가 5점 차이까지 추격을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박지원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던 박지원 선수가 3점을 넣으면서 8점 차이로 벌렸고 한양대는 지역 방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연세대의 득점을 저하를 시켰지만 그 반대로 연세대의 지역 방어를 공략을 하지 못하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법을 찾아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후반전 3, 4쿼터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기둥 김진용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선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제 많은 4학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데 올 시즌 팀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훈이랑 영준이랑 제가 주축이 돼서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그때 또 저희 팀에 이제 3학년이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 재민이가 있는데 이제 재민이 또 밑에 1, 2학년들이 같이 잘 도와서 네, 잘 열심히 네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후반기 중앙대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제 승이나 저희 팀의 이제 승이나 이제 재혁이 같이 이제 4번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제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후반에 들어서서는 조금 리바운드 같은 부분에서 그게 밀렸었는데 그게 아마 페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 시즌 연세대학교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승희 선수는 뭐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더욱더 강화시켜야겠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김준용 선수는 어떻게 남은 시즌 준비하시겠습니까? 저희 팀이 이제 가지고 있는 플레이를 제가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 팀원들이 톱니바퀴가 되어서 하나하나 잘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팀을 만드는데 제가 좀 한몫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용 선수 이번 시즌 인터뷰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신의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일단은 정규리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하는 것이고요.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을 따로 몰라서 항상 열심히 뛰는 걸로 제가 보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용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슈터 김기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어색하신가요? 네, 처음이어서.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한양대학교 함께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이구 공이 날라왔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한양대학교의 플레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일단 저희 주축인 현준이가 나와가지고 처음 리그 시작할 때도 삐그덕거리는 거 있었는데 그리고 명지한테 얼마 전에 져가지고 또 그것도 고비고 있었고 뭐 어차피 현준이 이미 못 뛰는 걸로 확정됐으니까 남은 경기 다 이겨서 플레이오프 어떻게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기범 선수 한양대학교의 외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점 슛도 굉장히 잘 터뜨려주고 있는데 자신만의 비결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 계속 안 들어갔는데도 팀원들이랑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네. 계속 쏘라고 이렇게 주문해주시고 그래서 마음 놓고 계속 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연세대학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뛰실 생각이신가요? 상대가 연세대라 해서 뭐 상위권 팀이라 해서 이렇게 막 주눅들지 않고 저희는 저희 육상농구 보여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플레이하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인터뷰가 처음인데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올 시즌 목표는 뭐 리그 초반 때나 똑같이 3점씩 1위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도 육상농구로 재밌는 경기 보여주실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기범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올해 끝자락 대학농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학농구 이제 플레이오프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학농구리그 시작할 때 4강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8강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7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고 나머지 한 장을 가지고서 세 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연세대학교 중앙대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장 허훈까지 대표팀에 차출된 연세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허훈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차출되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장에 나타났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연세 중앙대에게 패하면서 4강 중에서는 처음으로 2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4위로 처져 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뭐 2위 도약을 위해서 승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원정팀 한양대학교 마지막 남은 그 플레이오프 한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욱더 중요한 한양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 만약에 이긴다면 4강 팀에게 이기... 박인환 선수가 지금 4대 1 속공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연세대학교와 이제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조금 소음이 들렸었죠? 그렇죠. 네. 소음이 들리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조금 나갔었습니다. 네, 이제 1쿼터는 뭐 한양대학교가 5점 앞선 채로 끝이 났었는데 2쿼터 전반전이 종료가 되면서 네. 39대 31, 8점 차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열린 5번의 한양대와의 경기에서는 10점 이상 차이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요 앞 지난해에 두 번 맞대결에서 32점 차이 대승을 거뒀던 팀인데 근데 오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임에도 조금은 고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연세대가 2쿼터에 또 역전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고 꼽는다면 3점 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양대도 지역방을 좀 많이 섰었거든요. 네. 지역방을 깨는 3점이 나오면서 3점이 또 3방이나 터지면서 뭐 점수 차이를 벌렸다고 볼 수 있고 한양대는 반대로 연세대도 또 지역방을 서고 있었는데 3점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 네. 던졌는데 2쿼터에는 6개를 던졌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8점 차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세대학교가 올 시즌 두 번의 패배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전에서 뭐 높이도 높이겠습니다만 이제 외곽 쪽에서 많이 밀리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경기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하게 연세대의 지금 이날 경기 전까지 3점 슛 성공률은 24.7%였거든요. 그런데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 30%가 조금 넘었었고요. 오늘 전부 2쿼터에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 2쿼터에만 6개의 3점슛 중에 3개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3점이 터졌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3쿼터 한양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에서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와 11번 대학농구리그에서 11번 맞대결에서 뭐 10번은 80점 이상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만 70점에 거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원정 경기였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점, 80점이 조금 모자라는 건 득점인데 80점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펼치고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내로 막아야지만이 또 이제 승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득점 올려줬는데 출발은 한양대가 기분 좋게 3쿼터를 시작했습니다. 2쿼터 중반에 한양대학교가 뭐 연속해서 7득점을 연세대학교에 내주면서 이렇게 역전을 허용했거든요. 네, 뭐 2쿼터 시작하자마자는 연속 9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4분 동안 또 무득점에 묶였었는데 3쿼터에는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올려줬으니까 초기의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공격 펼칠 때 수비자 파울이었고요. 박윤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연세대는 한양대와의 11번 맞대결에서 대학농구리그 11번 맞대결에서 88점 3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양대와의 보통 경기보다는 득점이 조금 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블락 시도했었는데요. 양팀 선수들이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선수 올라갈 때 한양대학교 선수가 코트에 넘어져 있는데요. 다행히 일어나는 유성훈 선수가 네. 이제 블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었고 네. 저 수비가 없었으면 네, 완벽한 또 이제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네. 네, 잘 막아줬 파울로서 또 잘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박지원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연세대학교 선발이 잘 맞았었는데요. 네. 박지원 선수 잘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9.4 득점 평균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4개 스틸을 기록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잘 들고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뭐 192cm 가드를 보는 선수인데도 신장이 좋고 또 스피드가 빠른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1학년들 중에서는 양홍석과 함께 신체 조건이 가장 좋은 선수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프로에 왔을 때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개 속공을 또 만들어내면서 팀내 속공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지원 선수고요. 네. 잘 속에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홍대 보고 시절에는 뭐 전천으로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 연대 들어와서는 1번이나 2번 이제 가드로서 확실히 정착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홍준 스탑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지원 연세대학교 왼쪽 빠르게 가로채기 성공하는 김기범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손홍준 오 손홍준 선수 박인환 선수 예 박인환 네. 선수가 재치 있는 또 볼을 또 살려줬습니다. 박인환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안영준 왼쪽으로 박지원에게 박지원 왼손 레이업 팁인 들어가지 않고요. 안용준 컴백 성공합니다. 가볍게 조금
안현준 선수가 확실히 골 밑에서 자신의 네. 직가를 보여줍니다. 안현준 선수가 초공 상황에서 트레이더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줬네요. 손흥민 단독 돌파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또 10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자. 한양대가 또 8점 차이로 또 좁혔네요. 10점 차이가 지금 이제 한계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양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 10점 이상 이제 드탈환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쪽에 있던 김진욱이 밀어넣었습니다. 한양대는 반대로 이제 10점 차이 다시 벌어졌거든요. 이걸 다시 한 자리 점수 차이로 좁힐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확실히 연세대에게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탑쪽에서 박인환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윤성원에게 연결시켰는데요. 찐 패스가 나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패스가 나왔네요. 와. 네, 앞전에 있었던 김기범 선수의 가로채기였고요. 네, 근데 레이업이 좀 네. 레이업이 좀 아쉬웠죠.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속공이 있었습니다.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윤성원 시즌 더블 더블 기록하면서 오늘 올 시즌 또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평균 한 16점에 11 리바운드 정도를 해주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곽 슛도 19개, 뭐 석점 슛까지 겸비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에서는 팀 사정상 골밑을 지키고 있겠지만 네. 프로에 진출했을 때는 3번이나 4번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네. 생각하고 또 플레이를 하고 있겠죠. 윤성원의 자유투 1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점 차까지 아슬아슬하게 따라가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박지원, 김진영입니다. 오바이드 패스, 안용준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양재혁 꼭 받아냈습니다. 왼쪽 외곽 오픈 찬스인데요.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지원 직접 왼쪽 김무성에게 연결시킵니다. 김무성 석점 컴포 두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가 네. 김무성 선수의 3점 슛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고 네. 조금은 버리는 수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홍준 직접 돌파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손홍준의 연속 득점. 한양대 또 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7점 차까지 쫓아가는 데 성공을 하는 대학교. 한양대가 저는 돌파가 계속 나온다면 추격을 좀 더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겁니다. 안영준의 석점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과정 한양대학교 손맞게 아웃됐습니다. 손홍준 선수가 확실히 빠른 발을 가지고 어떻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무성 선수 3점 슛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전까지 19개 중에 이제 5개 성공해서 성공률이 26% 정도거든요. 네. 양재혁 석점 들어갔습니다. 구성아 괜찮아. 내가 있잖니. 양재혁이었습니다. 양재혁 선수 뭐 같은 2학년이기 때문에 김무성 선수를 위로해주는 자신의 석점이 있었고요. 박인환 비하인드 패스 골 밑에서 경합과정 김기범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스핀 무브 동작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연세대학교 양재혁 선수의 하면서 석점이었고요. 이후에 한양대학교 손홍준 선수가 파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한양대가 3점이 조금은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양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점 슛 허용도 그만큼 많이 하는 팀입니다. 진짜, 네. 한양대가 이날 경기 전까지 86개의 3점 슛을 성공을 했는데 네. 근데 상대 팀에게는 91개의 3점 슛을 또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점 슛 성공률도 허용률을 따진다면 33% 정도 되는데 허용률이 30% 이상 넘어갔던 팀이 한양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연세대가 오늘 경기 전에 이제 24.7%의 3점 슛 성공률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양대의 수비를 통해서 한양대를 상대로 3점을 좀 많이 성공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으로 안영준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벤치에서 모두 일어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오른쪽 박민석 뒤쪽에 돌아오는 선수에게 김기범의 석점 좀 짧았습니다. 박지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연세대학교 공격 이때 김기범의 파울이었습니다. 한양대는 지금 3점 때문에 좀
DG한테 끌려가는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자기들이 또 3점 장기인 3점도 터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뭐 전반전 1, 2쿼터 경기에서는 뭐 15개 석점을 시도해서 3개 뭐 20%밖에 되지 않는 네. 좀 저조한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1쿼터에는 9개 중에 3개를 성공했었거든요. 네. 근데 2쿼터에 6개 모두 다 실패를 하면서 그만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외곽이 살아내야 되는 한양대학교인데요. 안영준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김진용 선수의 풋백 성공. 확실히 이런 고학년 선수의 골 밑에서의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양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한양대가 처음으로 이제 11점 차이로 뒤지는 그런 실점을 했거든요. 네. 네. 그 2쿼터부터는 3점 슛도 많이 허용하는 데다가 여기에 높이에서도 밀린다. 그러면 이게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상현 감독의 표정도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운드 패스 박민석 돌아섰습니다. 페이드웨이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낼 때 수비자 파울. 안영준의 파울이었습니다. 안영준이 지키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골밑 한양대학이 좀 버거워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양대가 지금 또 요 몇 번의 공격을 보면 돌파 중심이 나오는데 또 돌파 이후에 패스가 잘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한양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의 공격을 잘 끌어냈었는데 또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또 욕심을 내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네.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마무리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왼쪽으로 양재혁인데요. 더블팀 천재민 외곽으로 키가 박지원 석점 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 공을 가로채기. 하지만 공격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오늘 뭐 허운 선수 없이도 뭐 가드진들이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은민석 감독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렇죠. 경기 내용만 따진다면 네. 득점 예, 11점까지 앞서긴 하지만 내용만 따진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죠. 그렇죠. 한양대학교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상권 골 밑에서 보너스 원샷. 따라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래도 한양대가 네.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네,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는 그런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끈덕지게 따라붙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자유투까지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 8점 차 다시 한 자리 순째로 따라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다음에서 김진용 왼손 레이업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세대학교의 파울이었네요. 네. 공격권은 한양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양재혁 선수의 파울이었네요. 네. 지금 양재혁 선수 동생이 양재민 선수도 뭐 최준영 선수와 같이 앉아서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아버지는 또 다른데 반대편에 앉아서 또 경기를 보고 있고요. 네. 같이 보면 어색할까요? 네. 박상권의 추가 자유투. 아,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양재혁 선수 형이 뭐 연대에 있기 때문에 양재민 선수도 연대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형제들끼리 이렇게 또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허훈과 허웅 선수가 또 같이 형제끼리 농구를 했었죠. 그렇죠. 팀 파울에 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던 박상권 선수였고요. 빠르게 왼쪽으로 외곽 쪽으로 와이드 오픈 전영준입니다. 때마다 연세대학교는 또 한 방씩 터져주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위기 때마다 한 방을 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바꾸나 말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전영준 선수가 오늘 뭐 6득점을 해주고 있는 걸 모두 석점 슛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전영준이 깔끔한 석점 슛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자신의 대학 무대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전영준입니다. 지금은 팀 파울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 파울 상황에서 한승희 선수가 파울을 해서 윤성훈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고 있고 네. 뭐 앞선 2쿼터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연세대가 먼저 좀 더 빨리 팀 파울을 걸렸고 예,
그리고 이제 단양대가 파울을 조금 더 아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보면 끌려가는 팀이 조금 더 파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는 경기상 파울만 본다면 좀 뒤집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3대 45, 8점 차까지 한양대학교 이제 뭐 8점에서 10점 이렇게 계속해서 간격을 두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도 뭐 확실히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반대편으로 박지원 1학년 선수가 많습니다. 전영준 석점인데요. 석점이었습니다. 전영준 선수 이렇게 됐다면 석점슛 3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지원 선수와 뭐 한승희 선수에게 가려줘서 뭐 사실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의 경기에서는 전영준 선수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찬스 윤성원 크게 튀어올랐고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연세대에 뭐 박지원 선수와 한승희 선수가 U19 대표팀에 뽑혔다고 했는데 네. 박민욱 선수가 또 있습니다. 1학년에 박민욱 선수까지도 U 대표팀에 3명이 뽑혔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3명 못지않는 활약을 전영준 선수가 또 해주고 있네요. 전영준 선수가 뭐 이전 경기까지 6경기 27분을 소화했는데 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뭐 오늘 경기에서 9득점, 석점슛 3개를 터뜨리고 있는 전영준 선수고요. 자, 드릴구 성공시킵니다. 박민석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뭐 이제 팀파울 연세대학교의 그 파울을 침착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박지원 오버헤드 패스 골 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한승희 다시 한번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신입생 선수들의 날인가요? 그러니까요. 1학년 선수 뭐 전영준, 한승희, 박지원 선수가 코트 위에서 뛰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첫 번째 대학 축제가 이제 눈앞에 있거든요. 한양대학교 밀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박인환. 과연 한양대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축제 찬물을 끼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흐름은 또 점수 차이 크게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쫓아갈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많은 상황 자체가 너무 짙게 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양대는 굉장히 어렵게 득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플레이로 득점하고 있지만 연세대에게 팀 플레이에 의한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가 나간다면 10점 이상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상권의 석점이 터집니다. 죄송합니다. 이 중계를 뭐 듣고 있었나요? 한양대학교 선수들이요? 네. 외곽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조금 길었고요. 전영준 자신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양재혁 밀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예, 양재혁 선수가 박시원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주는 척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득점 이제 파울까지 만들어냈고요. 어우. 세 개째 팀 파울을 만들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고요. 이현민 선수, 1학년 선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뭐 박지원, 전영준, 한승희, 이현민 네 명 모두 1학년 학생이거든요. 네, 양재혁 선수를 제외하고 다 1학년인데 양재혁 선수도 2학년이기 때문에 네. 네. 어린 멤버들로 윤희석 감독은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을 짜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상현 감독은 이럴 때 조금 더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계속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경기 승패보다는 경기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은 후반전 들어와서는 팀플레이보다는 개인플레이가 조금 더 나오고 있으니까 팀플레이를 한다는 연습 생각을 가지고서 하다 보면 점수차가 좁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의외의 승부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침착하게 저희 두 개 모두 성공시켰고요. 네, 이를 통해서 다음 경기에 또 좀 더 좋은 경기를 하면 되거든요. 한양대학교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박지원이 몸으로 막아서고 있고요. 외곽쪽으로 박인환 왼쪽 선택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날아 올랐습니다. 보너스 원샷까지 박상권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박상권이 오른쪽 돌아 들어가면서 박지원을 이겨냈습니다. 확실히 좀 노련미에서 박상권 선수가 이겨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박지원 선수가 가드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인보다 또 이제 힘에서는 좀 더 밀린다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들었기 때문에 3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62대 55 7점 차까지 한양대학교 점수를 좁혀놨습니다. 외곽 쪽으로 전영준 킥아웃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하지만 뒤쪽으로 흐르는 공 한승희가 잡아냈고요. 빠르게 골밑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양재혁 투점 성공. 네, 백영수 선수가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동작을 하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득점을 이제 허용한 거죠. 손흥민이 왼쪽으로 자신이 직접 올라갑니다. 박상권. 오호. 추가 자유투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박상권. 외곽 쪽에서 터지지 않으니까 뭐 돌파로 속전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상권 선수입니다. 네, 연세대의 공격을 잘 보시면 네. 돌파하다가 쉽게 쉽게 또 동료들이 있는 자리로 쉽게 패스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곽에서도 또 움직임이 좋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한양대는 반대로 이제 박성권 선수가 힘 있는 돌파로서 또 마무리를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또 안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3쿼터 게임 클락 45초 남았고요. 박성권 선수가 뭐 똑같은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였는데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지금 한양대가 이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양 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박지원 선수가 이제 한양대학교 선수 두 명 사이로 돌파 시도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연세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 뭐 조금 약간 뜬금없는 작전 시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들 중심, 저학년들 중심으로 이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쿼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그런 작전 시간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제 경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언제든지 주전들이 이제 저학년들이 나가면 경기는 충분히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1학년들 중심의 그런 멤버들에게 수비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력을 발휘를 하고 또 한양대의 공격이 또 돌파 중심의 공격이 박상권 선수를 중심한 돌파 공격이 네, 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제 막아보기 위한 그런 작전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학년 선수들 활약적인 측면에서 뭐 부족함이 없는 선수들인데 또 사실 상대팀의 노련한 공격 플레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한승희 선수가 볼 밑에 버티고 있지만 네. 뭐 다른 선수들 매치업에서는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작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를 보면서 과제를 하고 있네요. 연세대학교들은 또 이제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독수리도 폭탄 파이팅을 함께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탈을 부르고 네. 파이팅을 하더라고요. 벗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게 이제 눈에서 이제 시야가 보이는데 그 시야가 조금 약간 네,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잡고 화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지원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또 자유투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1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지원 자유투 2구 신중하게 자유투 2구까지 놓쳤습니다. 높게 튄 볼. 한양대학교 이재명 기자도 지금 아쉬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 한양대학교로서는 이런 사소한 리바운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타이밍이거든요. 네. 뭐 제가 한양대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약팀을 응원하는 그런 네. 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서 박지원 다시 한번 미들레인지 두 점 깨끗합니다. 자신의 자유투 실패를 미들레인지로 커버시키고 있는 박지원 선수고요. 이제 샷클락과 게임 클락 15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샷클락은 꺼졌고요. 박상권 게임 클락 7초, 6초, 5초, 4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4초 남겨놓고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3쿼터 경기 66-57. 한양대학교가 뭐 한 자리 점수는 유지를 하고 있는 3쿼터입니다. 네, 연세대에는 저학년 중심으로 3쿼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점수 차이 7점 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면 성공적인 3쿼터라고 볼 수 있고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점이 안 터지는 그런 답답한 경기가 나왔었는데 뭐 3쿼터 중반 이후에 돌파 중심의 공격이 또 나오면서 특히 이제 박상권 선수의 득점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7점 차이로 9점 차이로 3쿼터를 마쳤다는 게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4쿼터에 한양대학교의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쿼터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연수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수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네. 경기도 보이고 일석이조. 예, 팀도 이기기 때문에 더 신나고 네. 끝나고 축제도 있고. 그렇죠. 저희 어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희대에서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네. 경희대도 축제 기간에 체육관을 나가자마자 경기 끝났을 때 체육관 나가자마자 예, 저희 뭐 주점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연대 벤치 예, 앞쪽에 네. 보니까. 네, 주점이 또 벌어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이기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또 주점에 앉아서 뭐 즐기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와 이제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9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4쿼터 10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저가 조금 말썽이죠? 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부저 소리가 조금 길게 울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손질을 했었는데 3쿼터 시작하기 직전에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3쿼터 기록지를 조금 살펴보면 연세대학교는 양지혁 선수가 9점을 넣어줬고요. 한양대학교는 역시 박상곤 선수가 12득점 네. 최고의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연세대는 또 3쿼터에도 3점슛 세 개를 또 성공했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한양대는 한 개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이제 점수 차이를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비결이라 할 수 있겠죠. 연세대학교는 뭐 허훈 선수가 18개로 가장 많은 석점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뭐 선수들이 고루고루 석점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3점슛 성공률 전체적으로 보면 네. 뭐 좀 많이 던졌다 싶은 선수들 중에서는 30% 이상 되는 선수가 허훈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안영준 선수도 뭐 2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3점슛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3점슛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한양대학교는 공격 지표에서 3점슛 개수로는 많이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연세대학교는 뭐 11경기에서 집계된 3점슛 개수였고 이제 한양대학교는 10경기에서 집계된 3점슛 개수였는데 한양대학교의 외곽슛이 터지지 않으면서 한양대학교가 좀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뭐 3쿼터에 말씀드렸지만 한양대 자체가 3점도 많이 넣는 팀이지만 또 반대로 3점슛을 많이 허용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한양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또 패스 아웃을 해주면서 그걸 또 정확하게 연세대 선수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광판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기록에 따라서 전광판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양대학교로서는 4쿼터에 이제 조금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외곽슛이 조금 터져줘야 되겠고 연세대학교는 뭐 충분한 벤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안정적으로 은인석 감독이 경기를 펼칠 생각으로 또 4쿼터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전광판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저 처음에는 이제 부저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됐는데 네, 전광판에 지금 현재 이제 점수 자체가 예.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예. 뭐 34, 35 뭐 이렇게 뭐 점수가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굉장히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점수 아까 좀 화면에 나올 때 이제 점수가 나왔을 때 보면 네. 뭐 선수들 밑에 번호와 이제 선수들 파울이 있었거든요. 그 파울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새로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66-57. 아 저희 카메라 감독님 보이고 계시는데 네.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연세대학교 이제 체육학과를 나오셨거든요. 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얘네들을 네.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카메라 감독님들이 뭐 연세대나 농구와 관련된 분이 좀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안영준 미들레인지
두 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따낼 때 공격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양격 선수가 자신이 손을 맞지 않았다고 한번 어필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 공격은 잘 막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최다 점수 차가 11점 차였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도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득점을 올려주면서 추격의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김기범 탑 쪽으로 윤성원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상권 석점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전영준 앞쪽으로 빠르게 스텝으로 제치는 순간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6번에 김진환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전영준, 박지원, 한승희, 이현민 오늘 또 1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난 연세대학교입니다. 박지원이 전영준에게 안영준 박지원입니다. 왼쪽으로 안영준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오른쪽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에 터졌습니다. 전영준 선수 자신의 인생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개째 한양, 그렇죠. 네. 한양대가 지금 3개의 3점슛밖에 성공 못한 건 4개죠. 4개 3점슛밖에 성공 못했는데 전영준이 4개를 네.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하고요. 돌아서면서 뱅크슛 성공시킵니다. 윤성원 점수 차이는 8점 차 지금 이제 10점 차로 벌어졌죠. 아 59대 69죠? 네. 네. 안영준 탑 쪽에서 양재혁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전영준인데요. 박지원 왼쪽 선택합니다. 안영준 라인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선수가 세레모니도 굉장히 잘하네요. 네, 멋지네요. 로보트 같은 세레모니를 보여줬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외곽 쪽에서 박상권 본인이 직접 올라갔었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 높게 튀었습니다. 박상권 두 개 연달아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윤환 외곽 쪽으로 박상권입니다. 미들레이지 두 점 성공. 한양대는 이제 계속 이제 10점 차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김기범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3점슛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3점이 조금 김기범 선수에서 좀 나갔다면 좀 더 쉽게 나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쉽죠. 오른쪽 전영준의 석점 이번에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을 흘렸던 한양대학교 윤성호 선수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양대 선수들은 드립을 길게 질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도 이제 가드에게 패스를 내줬다면 나오지 않을 그런 실책이었는데 본인이 드리블을 치려고 하다가 이제 실책이 나왔거든요. 김윤환이 드리블로 선수를 한 명 제껴냈고요. 천천히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골 밑에서 2점 성공. 박상권입니다. 한양대학교는 박상권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박민서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무리를 하지 않고 내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외곽 쪽에서 이번엔 박지원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많이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전영준, 양재혁 다시 한번 전영준입니다. 오른쪽 박지원 파고듭니다. 티빈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승희 골 밑에서 2점 성공. 외곽에는 전영준 골 밑에는 한승희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자기가 리바운드 좀 잘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잘함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범 오늘 아직까지 석점이었고요. 안영준의 스틸이 있었습니다. 김기범 선수가 3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돌파로 시도를 했는데 돌파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영준 선수가 또 매치업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본인보다 신장이 작은 선수여서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네, 본인 발이 또 맞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네. 네, 실책이 또 되어버렸죠. 앞쪽에 뭐 안영준 선수의 약간의 터치가 있었습니다만 네. 심판은 저기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전영준 선수가 이제 공수에서 맹활약을 또 해주고 있고 네. 한양대는 이제 조금 답답한 공격이 이제 10점에서 이제 좀 왔다갔다하면서 좁혀지지 않으니까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해서 한번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영준의 석점 플레이였고요. 허우는 로봇 세레머니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안영준 선수의 또 야투 성공이 있었고요. 한양대학교도 뭐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10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득점이 또 많이 터지면서 네. 뭐 홈 경기에서는 항상 80점 이상 득점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득점은 충분히 올릴 걸로 보이고요.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평균 88점 정도로 올렸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88점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한양대는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평균 72점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양팀의 상황 자체가 연세대는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고 평균 득점보단 한양대는 자신들이 평균 득점만큼 조금 해주고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 4쿼터 이제 6분 9초가 남아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10점 앞서 있고요. 빠르게 하프라임을 넘어갔습니다. 전영준 탑쪽으로 김진용 전영준과 패스게임 전영준의 페네트레이션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베이스라인 전영준 선수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외곽 쪽에서 이제 슛을 던져서 스피드는 잘 보지 못했었는데 한양대학교의 박민석 선수도 멋진 플레이로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4쿼터가 돼도 이제 양팀의 빠른 공격 템포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진용 앞쪽에는 윤성원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진용 돌아서면서 왼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박상권 왼쪽에는 윤성원을 봤습니다. 박상권 공 이어받았고요.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는 김윤환 한양대학교 윤성원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블락 성공. 멋진데요. 김준용 선수가 올 시즌 뭐 초반에 뭐 움직임이 조금 부상 때문에 부진했었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 확실히 김준용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확실히 좋아졌고요. 네. 네. 그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지금은 이제 수비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앙대 경기에서는 공격에서도 좀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경기에서도 뭐 김준용 선수가 16득점, 허훈 선수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을 네. 했었죠. 그렇죠. 또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준용 선수고요. 박지원이 오른쪽으로 전영준 박지원 이어받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양재혁 석점.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었고요. 안영준 다시 한번 박지원 바운드 패스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전영준에게 연결 외곽 쪽으로 김진용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한양대학교 김인환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주고 받았고요. 양팀보다 조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네요. 네. 뭐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4분 19초. 10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팀. 윤성원의 두 점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한양대학교도 뭐 좀처럼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연세대학교도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는 이런 상태로만 가면 네. 뭐 이 승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팀 플레이 자체가 조금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7번의 박민석 선수가 나가고요. 백영식 선수와 이제 박인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김무성 선수도 이제 코트 위로 들어오고 있고요. 전영준 선수는 오늘 자신의 역할 뭐 10점 만점에 15점 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17점 했습니다. 안영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안영준 선수가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는데 뭐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살갑게 또 인사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안영준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76대 67 9점 차 한양대학교 손홍준 외곽 쪽으로 박인환을 받습니다. 박인환 외곽 쪽으로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 앞쪽에 있었던 양지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팀 파울에 하나 여유가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지금 현재 팀 파울은 첫 번째 팀 파울인데요. 첫 번째 팀 파울이었군요. 네. 네네.
양팀 모두 오늘 파울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4쿼터 스핀 무브 하지만 조금 공이 길었습니다. 대만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안영준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시원한 속공 하나 또 나오네요. 네, 시원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네. 빠르게 속공을 연결시켰던 안영준이었고요. 한양대학교 박상권 외곽 쪽으로 배경식 1대1 돌아서면서 두 점 조금 짧았습니다. 박지원 리바운드 따냈고요. 박지원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승희 김무성 오버헤드 패스 한승희 공 잡았습니다. 앞쪽에 박상권이 지키고 있고요. 골 밑에서 컬인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 쪽에서 박지원 킥아웃 안영준 석점 들어갔습니다. 안영준이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이제 14점까지 또 벌어지네요. 네. 오늘 최다 점수차인 14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고요. 한양대가 연세대를 이기려고 했다면 3점이 터져야지만 이길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오히려 3점을 더 많이 허용을 하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3점 슛 감을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1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한양대는 3개의 3점 슛을 성공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2쿼터부터는 지금 현재 3점 슛 하나밖에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점이 그만큼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2점 슛 차이가 계속 이제 끌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연세대는 꾸준하게 3점을 또 터뜨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에서 또 우위를 잡아가고 있고 한승희 선수라든지 김준영 선수를 앞세워서 높이 우위를 잡은 데다가 팀 플레이를 통해서 또 3점이 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또 뭐 신입생 선수들의 활약도 있고 뭐 전영준이 3점슛 4개를 포함해서 외곽 쪽에서 앞서가고 네.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는 뭐 자신들의 잡힌 속공도 이번 경기에서 조금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3점이 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네. 이제 속공의 역습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3점이 들어갔다면 안 줄 수 있는 실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 33초고요.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위로 복귀했습니다. 점수차는 14점 차.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지금 뭐 4쿼터 중반 정도 흘러가면서부터는 연세대는 이겼다는 느낌 그다음에 한양대는 졌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탑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윤성원 선수의 이 석점이 조금 일찍 터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양대는 경기 마치는 게 중요해요. 이 좀 약간 점수 차이를 10점 이내로만 좁히면서 마친다고 해도 성공한 쿼터 마무리라고 경기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승패보다는 점수 차이를 갖다 우선은 한 자리 점수 차이를 좁힌 다음에 그다음에 또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 임한다면 오늘 경기 진다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 조금 더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도 플레이오프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또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바스켓 카운트까지 가져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승입니다. 앞쪽에 있었던 김기범 선수를 지금은 윤성원 선수였군요. 네. 윤성원 선수를 이겨냈었던 박지원과 한승희 선수였습니다. 네. 이현민 선수의 패스가 좋았기 때문에 네. 또 한승희 선수의 득점이 좀 넣을 수 있었고요. 윤성원의 석점 플레이가 이렇게 된다면 좀 무색해질 정도로 좀 아쉬운 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윤성원의 석점이 있었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김무성 반대편을 봤습니다. 이현민 왼쪽 빠르게 패스 이어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더블팀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외곽 쪽으로 김무성 자신이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패스 게임 오른쪽 박상권 탑 쪽으로 손흥준입니다. 45도 미들레인지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깥으로 쳐낸 공 한양대학교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골 밑으로 윤성원 두 점 들어가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득점인자 상대 반칙까지 끊어냅니다. 첫 번째 슛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어시스트 하나는 날렸지만 하지만 이제 3점 플레이 가능성은 좀 높아졌죠.
김무성 선수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들어가지 않았던 공 이번에는 노룩 패스 윤성원이 이 공을 넣어줬었더라면 더 멋진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자신이 직접 재차 성공해 해냈습니다. 박인환 선수의 어시스트 하나 가면 날라가 버립니다. 버리고 네. 1점을 더하고 있는 윤성원 선수였습니다. 네, 11점 차 4쿼터 종료까지는 1분 15초 남았고요. 이상현 감독도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박찬영 오른쪽으로 열렸습니다. 이현민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오늘 뭐 연세대학교 신입생 선수들이 외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갔었던 한양대학교 속공 성공시켰고요. 김무성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숫자 파울. 오늘 뭐 허훈 선수는 대표팀에서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와서 그래도 또 허훈 선수가 딱 앉아 있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건 코트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이제 뭐 자신감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코트에는 뭐 허훈 선수 뭐 벤치에는 아 저희 또 관중석에는 최준용 선수도 있고 네, 그렇죠.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연세대와 한양대 11번 대학 농구리그 맞대결에서 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를 상대로 80점 이상 득점한 적이 두 번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75점인데 남은 50초 동안 80점을 넘어설지 그걸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승부는 이제 이미 이제 결정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박상권 몸을 흔들면서 두 점 성공. 이렇게 된다면 80점까지 넣을 수 있는 시간대상으로는 네. 가능성은 보이죠. 네. 앞쪽으로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박찬영 바운드 패스 왼쪽입니다. 이현민 파고들 때 수비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백영식 빠르게 뭐 4쿼터 막판에는 한양대학교의 뭐 색깔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팀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네. 3점이 안 터지는 부분 이게 조금 아쉽죠. 이제 4쿼터 남 시간 게임 클락은 33초 남았고요. 이현민의 첫 번째 자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현민 올 시즌 4경기에서 26분 득점을 출전을 했고요. 이전 경기까지 8득점의 이현민 선수였습니다. 전체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연세대가 이제 팀 파울까지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팀 파울 세 개였기 때문에 이제 파울로서 한번 끊어줬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팀 파울이 들어갔습니다. 8번 손홍준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게임 클락은 25초 남았습니다. 단독 돌파 손홍준, 손흥민, 아 손홍준이 선수였군요. 네. 아,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요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약간 헷갈렸었고요. 단독 돌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결국 한양대는 80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게임 클락 5초, 4초, 3초, 2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89-79 10점 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한양대 오늘 지면서 이제 공동 8위가 이제 세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지금 오늘 경기는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3점 슛이 많이 좀 터지면서 1쿼터에는 3점이 안 터져서 고전을 했지만 2쿼터부터 3점이 터지면서 경기 흐름을 역전을 하면서 그 후반전까지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 또 3점슛뿐만 아니라 지역 방어를 통해서 그 한양대의 공격을 또 저지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하면서 오늘 경기 이겼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출발은 3점이 터지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2쿼터 시작하자마자 4분 동안 무적점에 묶이고 연속 9점을 내주면서 역전 당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10점 내외를 계속 유진했지만 역전까지는 못 가고 3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패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연세대학교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수훈 선수와 감독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오늘 승리팀의 명장이십니다.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한양대학교전을 네. 맞이해서 오늘 신입생 선수를 많이 네. 투입을 시켰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허웅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용, 안용 선수가 이상대표 대표팀을 다녀오면서 조금 그 여독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학년 선수들한테는 또 많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학년들을 많이 기용했는데 물론 이제 저학년이다 보니까 조금 뭐 뻑뻑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전해야죠, 본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신입생 선수들 뭐 박지원 선수라든지 한승희 선수 원래 잘해줘던 선수였고 네. 오늘 전영준 선수와 석점슛 외곽이 좋았는데 네.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물론 이제 전영 선수가 외곽을 풀어줘서 또 그래도 저희가 스코어를 좀 리드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본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 저희가 와 보니까 축제 마지막 날인데 네. 오늘 선수들에게 축제 즐길 수 있게 해주실 건가요? 네. 물론 이제 본인 과 친구들이 이제 또 뭐 장터도 열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할 텐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선수들 경기력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선수가 좀 더 발전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에 공과 사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즌 어떻게 보내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허원 선수 국가대표 차출 그다음에 이제 김경호 선수 학점 미달 또 이제 19대 청소년 대표 착출 여러 가지 이제 주전 선수들을 다 잃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또 반면에 또 저학년 선수라든지 이제 그동안의 기회 러닝 타임이 적었던 선수들이 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조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뭐 은성전 대표 선수들이 없다고 없어도 저희가 끝끝난 어떤 조직력으로 해서 하여튼 경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죠. 1학년 신입생 전영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한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슛감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냥 자신감 있게 했는데 네. 슛도 잘 들어가고 패스도 잘 보이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뭐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1학년 선수 뭐 박지원 선수나 뭐 한승희 선수도 있는데 그동안 조금 섭섭하지는 않았었나요? 자신이 조금 스포트라이트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뛰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대학교 와서 첫 번째 축제인데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좀 못해서 네. 그냥 연습하고 연습하실 건가요? 네, 다 같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처음인 것 같은데 카메라 보시고 이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세대학교에서 꼭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영준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는 뭐 신입생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한양대학교로서는 좀 아쉬운 경기 결과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연세대에게 진 건 뭐 어느 정도 다른 팀들도 진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4경기 중에 5경기 남아있는 5경기 중에 어떤 경기를 하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또 살아날 걸로 보이고 연세대는 이제 뭐 4위보다는 뭐 1위 뭐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2위까지는 바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승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살아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재밌어지고 있는 대학농구리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